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건강 좀 미리 알고 조심할 수 없을까? 해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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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연금하시 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남자가 끊이지 않는 여자 특징. 네. 요게 주제예요. 남자가 끊이지 않는 여자 특징은 간단해요. 도화살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요. 도화살이 있는데도 끼를 안 부리시는 분들은 안 부리시고 부리시는 분들은 부리시거든요. 도화살 플러스 끼가 결합이 되고 플러스 외모까지 겸비가 된다면 절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끼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게 도화살에 끼도 있고 그리고 또 외모까지 받쳐준다 그러면 연예인 사주팔자인 겁니다. 도화살이 있다. 네. 이러면 이쁜가요? 그렇진 않던데요. 도화살이 있다고 해서 외모가 준수하지 않아요. 근데 이쁜데 그럼 도화살이 없으면 인기가 없나요? 이쁜데 도화살이 없으면 약간 투박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무뚝뚝할 수가 있고 얼굴은 예쁘지만 고지식할 수가 있고 거기에 끼까지 없다. 재미없는 여자죠.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매력이 다 있어요. 외모가 다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기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끼. 이 끼가 있어야 기운이 있어야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이 기운이.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운을 느껴요.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 왠지 기가 너무 세. 내가 숨 막혀 귀에 눌리는 기분이야. 이런 게 기운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은. 향도 나지 않은 기운의 차이거든요.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자들이 많이 이제 따르는 여자분들의 특징은 도화살 플러스 끼 플러스 기운 플러스 또 외모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의외로 얼굴을 많이 보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아니면 몸매를 많이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예쁘고 몸매가 좋아도 매력적이지 않으면 남자분들도 질려해요. 여자분들이 어느 정도 끼를 부리는지도 결정이 납니다. 인기를 얻는 살이에요. 인기를 얻는 살. 네. 좋아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네. 굉장히 좋아진 살로 네. 생각이 드는데 옛날엔 되게 안 좋게 막 했었죠. 네. 연예인으로도 풀고 가셔도 좋고 어디 뭔가 조직에 들어갔을 때 리더십을 발휘하셔도 좋은 거고 도화살 있으신 분들이 인기를 얻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살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기도 있나요? 시기 있어요. 도화살이 발동하는 시기도 있고 살마다 고진살이라고 해서 고독한 시기가 더 발동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다 따로 있어요. 근데 도화살이 막 도화가 막 만발했다 그러면 그때 뭐 홍기가 더 같이 들어온다든지 그럼 혼담이 같이 거론이 될 수가 있어요. 하여튼 본인만이 느끼는 그런 게 있어요. 희한하게 사람들이 많이 저를 되게 이뻐해요.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도화살이 있지만 설 익은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점사를 진짜 보시러 오고 상담을 하러 오실 때는 도화살 위주로 보시면은 제일 좋죠. 제일 쉬워요. 내가 도화살이 언제 만개할 건지 그거를 잘 아시면 시기만 잘 아시면 좋습니다. 네, 선생님. 네. 이번에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남자복 있는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남자복 있는 여자들의 특징. 그런 특징은 여자가 둘이 뭉실하고. 아, 둘이 뭉실하던 거예요? 둘이 뭉실. 옛날에 만며느리감이다 하고. 옛날에 저 여자, 만며느리감이네. 옛날 할머니들이 그러죠. 입술이 두툼하고, 엉덩이가 크고, 가슴이 크고, 젖꼭지가 크고. 그런 사람들이 남자복이 있답니다. 남자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고 대부분 눈썹이 짙고 눈썹이 지붕이야. 지붕인데 지붕에서 받쳐준다 그랬어. 그래서 비가 와도 비가 안 새고 눈이 와도 눈이 안 들어가고 그러고 이제 요 코
코를 보면은 콧날이 짝쓰면서 요 콧방울이 오뜻해 여기가. 콧방울이 오뜻하며 요 콧구멍이 안이 안 보여요. 이렇게 쎄이는 여자들, 그런 여자들이 남자복이 많아요. 어쨌든지 여자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살거든. 그런 사람들이 남자복이 많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남자가 여자복이 없는 남자들. 여자복 없는 남자들? 응. 네네네. 남자가 여자복이 없는 남자들은 특징이 뭘까요? 뭐예요? 딸랑딸랑. 남자가 여자복이 없는 남자. 그런 남자는 광대뼈가 너무 불그러지게 나왔어. 콧날이 여기서부터 쫙 쓰면서부터 벌렁. 돼지코라고 그러잖아. 벌렁 까지는 사람. 벌렁 까지는 사람. 여기 콧구멍이 이렇게 되는 사람. 또 이렇게 보면은 귀가 발랑 자빠진 사람이 있어. 이렇게. 아, 뒤로 이렇게. 네, 뒤로 그냥 이렇게 확 까지는 사람라고. 눈썹이 새까맣게 지붕이 가지런해야 되는데 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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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그 정도면 괜찮아요. 예. 듬성듬성듬성 한 사람이, 지붕이 새야 자꾸. 지붕이 새기 때문에 암만 돈을 벌어다 줘도 한강에 물 붓기다 그랬어. 한강에다 물 붓기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여자복이 있지를 못해요. 여자복이 있지를 못하고 잘못하면 여자가 또 바람을 피우고, 그런 사람은. 여자가 거꾸로 바람을 피워. 남의 남자를 본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타고난 거잖아요. 그거 사주팔자에 타고나죠. 자기가 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온 거를 뭐 바깥에 나와서 매주라고 주물를 수도 없고 만들을 수도 없고 매주틀에 넣어서 밟을 수도 없고. 안 그래요? 바꿀 수는 있나요, 선생님? 그거 성형을 해서 약간 변경을 하면은 그거를 약간 좀 캄프라치는 되지요. 눈썹을 이렇게 문신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서 약간은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약간. 그러니까 지붕이 세모는 지붕 세는 데를 수리하듯이 눈썹 문신을 해서 그 자리를 메꾸든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지간히 저기 한 거는 그래도 조금은 조금 막아 나가면서 살 수가 있다 그래요. 남자 먹는 여자분들 특징. 네, 그러니까 타고난 사주팔자 자체에서 이성의 복이 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부종사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 제가 기본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진짜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를 못 지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관상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따라서도 얼굴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낯빛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언행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무조건 내 고집이라든지 내 자존심만 주장을 하고 쓸데없이 내가 눈이 높다, 내가 이 정도인데 나는 그것보다 더 원한 사람을 원해, 이런 식으로 좀 쓸데없이 눈이 높다 그러면 만날 기회라든지 환경이 주어져도 이게 어찌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지를 못해요. 내가 내 기회를 놓친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복 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서로 간의 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A랑 B가 있을 때 나는 A랑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B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B는 A랑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해.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서로 간의 합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내 말이 맞아 이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주가 여자분들, 이렇게 남자 사주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쉽게 말해서 남자를 좀 눌러버릴 정도로 기가 세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버티지를 못하고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사주에서도 남자복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경우가. 그리고 이런 분들은 혼자서 푸는 따로 이렇게 뭘 풀어야 된다 그런 방법은 없으시고 웬만하면은 무당집 찾아가서 우리가 과부살이라든지 자궁살이라든지 남자가 못 버티고 나가는 살이라든지 그런 게 좀 깔고 앉은 게 많잖아요. 남자복, 사람복을 좀 얻게 만드는 그런 살들을 기본적으로 풀고 가야지 좋아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관상으로 봤을 때 좀 강대가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 있죠. 저 없어요. 강대가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이 남말을 좀 잘 듣지를 않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 고집대로 밀고 가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광대가 좀 많이 나오시긴 했어요. 그리고 이성복이 조금 약해요. 이성복이 약하다. 네, 광대가 좀 많이 나오신 분들이. 그래서 사람 간에 마찰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러시니까 그거를 좀 조심해서 넘어가시라 그러시고,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상은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눈빛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시너지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진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내 관상도 내가 하는 환경에 따라 또 달라져요. 오늘도 말씀이 참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풍겨지는 어떤 이런 외적인 거 말고 네. 선생님께서 딱 기운을 봤을 때 네. 딱 보자마자 선생님이 딱 느끼시잖아요. 네. 아, 이 사람 딱 남자복 없겠다. 네. 이런 경우는 어떤 케이스예요? 성격. 성격? 그냥 진짜 인성. 딱 봤을 때 남자가 너무 좋아. 근데 아유 네가 네 복 차겠다. 이런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성질 좀 죽여라. 네 뜻대로 다 되는 거 아니다, 인생은. 서로 맞춰가야지. 맞춰가지를 못하면 아무리 잘난 사람이 내 앞에 들어와도 내가 이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기회를.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딱 이 눈빛으로 봤을 때 이런 쎄함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확 풍길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무리 내가 내 겉모습을 치장을 해도 내 마음을 바꾸지를 못하면 항상 안 좋게 되고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서로 장점과 단점을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단점들은 서로 포용을 해줘야지 이거를 무조건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라고 밀어붙이면 이 남자는 나가 떨어집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성격으로 이기지를 못해서 내 성격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서 안 좋게 되고 나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성불함입니다. 원래 이제 질문 드려볼게. 그럼 남자 덕 없는 여자의 특징. 그러니까 남자 복이 없는 여자. 우리가 관상을 봐야 돼. 남자 복이 있는지 여자 복이 없는지.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인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겠지. 기본 베이스. 네. 네. 일단은 인덕이 있어야 남자 복도 있는 거야. 남자 여자가 같이 다 복이 오니까. 인복이 있으면 많은데 이게 쓸만한 놈이 없는 거지. 일단은 특징이라는 것보다도 남자라는 거는 어떤 그 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적인 문제야. 우리가 너랑 나랑은 살 수 있는 연이었나 봐. 끝까지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인연이라는 거는 만나게만 해주지. 이게 서로의 그 꽃으로 피기까지는 두 사람의 몫이야. 만나기까지가 인연이야. 남자 여자도 남자를 만나는 데까지가 덕이야, 인연이야. 여기서 덕이 되고 복이 되는 거는 여자가 하기 나름이지. 남자도 하기 나름이고. 그렇지. 이놈도 받아야 되니까 서로 이성과 이성이 만날 지게는 서로 아무런 감정이 없어야 돼. 득 좋아하는 감정 말고 어떠한 요구가 없어야 되고 어떠한 그 이유가 없어야 돼. 그래야 덕이 있는 거야. 또 남자가 왔을 때 여자가 관상학적으로 봤을 적에 조금 이렇게 광대뼈라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이 광대뼈가 조금 약간 이렇게 도톰하게 나온 여자들 또 미간 이 코 밑으로 남다르게 코 밑으로 조금 선이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이 남자 복이 있어 복이 그리고 덕이 있는 사람들은 눈가에 웃음이 잃지가 않아 그리고 이 눈썹과 눈썹의 사이가 조금 넓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남자의 덕이 있어. 즉 남자를 잘 만나서 시집을 잘 갈 수 있는 상이야. 그러니까 눈가에 웃음 짓는 것을 항상 연습을 해야 돼. 눈웃음을. 눈웃음에는 무쇠도 녹아요. 남자의 마음을 녹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가려운 것을 알아서 긁어주는 남자. 나를 내가 사랑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남자. 이런 남자들이 여자한테는 덕이야. 그런 여자분들은 거의가 이쁘고 절세 미인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 문은 마음에 있듯이 마음의 문이 착하고 이쁘신 분들은 분명히 남자의 덕이 있어.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가슴으로 사랑을 한다 그래요. 남자를 받아들일 적에 내 가슴에 문이 열리고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남자를 받아들여요. 근데 남자는 뭘로 사랑을 할까요? 남자는 좀 특이한 동물이야. 눈으로 사랑을 해서 그냥 이쁘면 사랑해. 내 마누라가 이쁜데도 내 마누라보다 이쁘면 사랑해. 그래서 자꾸 글로 끌려댕겨. 이쁜 쪽으로.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짧은 치마 입으면 쳐다보고 괜히 혼자 상상하고. 이게 남자야. 여자는 내 곁에 남자가 있으면 세상 멋진 남자가 지나가도 눈이 안 돌아가. 왜? 마음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남자한테. 그렇듯이 인덕이 있는 여자들, 남자 복이 있는 여자들은 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남자한테 어떤 그 기대치를 안 줘.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런 게 안 돼.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을 열고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당신도 준비를 해. 이게 진정한 덕이고 사랑이거든. 절대적으로 남자를 만났을 적에 어떤 선물을 해준다든가. 일단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은 일단 50%도 안 돼, 확률이. 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커플들은 거의 결혼까지 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궁합을 보러 와도 이 사람의 사주를 보고 궁합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맞아. 왜? 사주는 비슷하니까. 어떤 데 가서 봐도. 근데 관상을 보고 그 사람들의 심적인 얘기를 들어보면서 합을 보고 결혼을 해도 돼도 안 되나를 볼 적에는 상담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얼만큼 열려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치수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고를 적에는 절대 마음을 함부로 열지 말고 지켜보고 열을 쓸 때 빗장을 열어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